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바른미래당도 규탄합니다. 그러나 야4당이 요구한 1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2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이 파업하는 등 양당의 기득권 콤비플레이에 민생은 내팽개쳐졌습니다. 민심 그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범을, 자유한국당은 동료의원을 사법부에 재판청탁한 사법농단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구속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이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큰 책임이 기득권 양당에게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회 파행도 사법농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기득권 거대 양당이 한바퀴처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당이 민생을 버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대적 공생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적폐청산은 적폐교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잘못을 저질러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 당은 민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기득권 양당이 민심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삼권 분립도 진정한 적폐청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